제가 선생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비비쌤처럼 그렇게 막 활발하고 엽기적이고 개그스럽게 수업을 오버해서 못하겠는데, 그럼 전 영어 교사 자격이 없는 걸까요? 이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만의 색깔, 선생님들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게 활발하고 진짜 막 목소리도 크고 막 엽기적이고 막 다양한 표정과 막 제스처를 사용하고 막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수업이 솔직히 100이면 100 먹힙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은 어쨌든 좀 액티브한 수업과 선생님들의 그런 다양한 표정에 좀 혼이 쏙 빠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혼이 빠져야 돼요, 저희 수업에서. 내가 빠지거나 아이들이 빠지는데, 제가 선생님이, 그 수업한 선생님이 혼이 빠지시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을 쏙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이제그 색깔이, 스타일이 좀 아이들에게 좀 먹힌다.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은 절대 이런 스타일의 선생님이 아니신데, 막 가서 막, 저처럼 막 활발하게 막 수업을 하는 척을 하시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왕왕왕왕 까마귀가 날아다니겠죠? 네. 아주 민망한 상황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아니고 선생님 색이 아닌데, 그걸 굳이 억지로 저처럼 그렇게 비비 색깔을 입히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만의 스타일대로 잘 체계적인 수업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제가 어떤 그런 아이들의 성향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나 아이들이 어떤 방법을 더 좋아하고 잘 받는지에 대한 건제 경험에 이게 비추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려놨고요. 또 이제 그 외적으로 좀더 진한 어떤 그런 교육을 원하실 때는 세미나, 유료 세미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나는 조금이라도 좀 끼가 있다. 아, 사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그런 개그가 있다. 유머 코드가 있다. 그런 어떤 그런 피가 끓어오르신다 하시는 분은 진짜 저처럼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보시길 또 추천드립니다. 제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스킬을 쌓으시기만 한다면 수업이 아이들도 너무 즐거울 수 있고요.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100% 즐기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 지금 아주 지금 수업 2시간 연달아 수업한 상태인데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 업돼 있잖아요. 이게 잘해서가 아니고 아이를 잘 알아서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수업을 잘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알고 잘 놀아줄까라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아마 힘들지 않고 서로가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만의 색깔을 찾으세요.